2296님입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리던 저녁 자글자글 김치전 만들었어요 하시는데요. 세상에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2296님입니다. 드디어 성공! 매번 태워서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달걀찜을 맛있게 완성하셨다고 하네요. 2296님입니다. 달콤한 시간, 책도 읽고 맛있는 디저트와 커피까지 함께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하십니다. 5915님입니다. 사나이의 우정을 위해 선술집에서 한 잔씩 하셨다고 합니다. 5915님입니다. 계속해서 맛있는 사진입니다. 고등어 같은데요. 비린맛도 강하지 않고 고소하니 부드러워서 앞으로도 단골이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5915님입니다. 두근두근두근 맛있게 잘 익혀지길 기다리는 이 시간 가장 설레인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언제 익어서 언제 먹을 수 있는지 계속 뒤집어 보곤 하죠. 5915님입니다. 잘 익은 김치의 맛이 중요한 김치찜, 멀지만 다녀온 보람이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멀었지만 아무래도 맛있게 드셨나 봅니다. 3670님입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두부와 잘 익은 김치, 최고의 조합이죠. 3670님께서 두부김치 추천해요 하셨습니다. 3670님입니다. 어린 시절도 떠오르고 맛도 좋은 돈가스 이틀 연속으로 드셨다고 하는데요. 카레 돈가스와 바삭하고 두툼함을 자랑하는 돈가스 사진 두 장이나 보내주셨습니다. 3670님입니다. 행복한 연말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또 평소 좋아하는 잭스키스 콘서트도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1022님입니다. 깜짝 선물, 좋은 향이 나는 꽃과 귀여운 인형 선물 받으셨다고 합니다. 누가 주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인형 정말 귀엽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1022님께서도 날씨 덕에 콧노래 흥얼거리셨다고 하네요. 부산 진구입니다. 동천로의 문화 쉼터 역할을 할 동천문화홀이 27일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전시 갤러리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그림과 사진 등 전용 전시 공간으로서 예술인 등 구민 누구나 대관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영도구가 6년 연속으로 교육 메세나탑 수여식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영도구 새마을문고 청학일동분회가 2016 새마을문고 다도광 기증왕 시상식 열었다고 합니다.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최성준 태우권스쿨 원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을 모아서 라면 7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예뻐서 받으시는 분들도 감동이 두 배일 것 같죠? 영도구 국민체육센터가 관내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 영도 장학회에 장학기금 1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중구입니다. 부산시 여약사회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을 중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이 성금은 관내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입학 축하금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금정소방서입니다. 금정소방서가 대명여자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화재 시 대피 요령 등 이론 교육과 또 교육용 소화기 사용 실습을 병행해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배운 요령들로 화재 발생 시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2018년 7월까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에 관광 편의시설과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가 총동창회 송년회 밤 행사에서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비료로 활용해서 토마토와 상추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채소류의 성장은 물론 기능성 물질 함량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입학 40주년을 맞은 부산대 기계공학부 76학번 동문들이 17반 모아서 대학 발전기금 2,600만 원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모교를 잊지 않는 모습에 감동이 전해집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멕시코 동계 해외봉사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해외봉사단은 약 2주 동안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교육과 문화교류, 노력봉사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296님입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리던 저녁, 자글자글 김치전 만들었어요 하시는데요. 세상에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2296님입니다. 드디어 성공! 매번 태워서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달걀찜을 맛있게 완성하셨다고 하네요. 2296님입니다. 달콤한 시간, 책도 읽고 맛있는 디저트와 커피까지 함께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하십니다. 5915님입니다. 사나이의 우정을 위해 선술집에서 한 잔씩 하셨다고 합니다. 5915님입니다. 계속해서 맛있는 사진입니다. 고등어 같은데요. 비린맛도 강하지 않고 고소하니 부드러워서 앞으로도 단골이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5915님입니다. 두근두근두근 맛있게 잘 익혀지길 기다리는 이 시간 가장 설레인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언제 익어서 언제 먹을 수 있는지 계속 뒤집어보곤 하죠. 5915님입니다. 잘 익은 김치의 맛이 중요한 김치찜, 멀지만 다녀온 보람이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멀었지만 아무래도 맛있게 드셨나 봅니다. 3670님입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두부와 잘 익은 김치 최고의 조합이죠. 3670님께서 두부김치 추천해요 하셨습니다. 3670님입니다. 어린 시절도 떠오르고 맛도 좋은 돈가스 이틀 연속으로 드셨다고 하는데요. 카레 돈가스와 바삭하고 두툼함을 자랑하는 돈가스 사진 두 장이나 보내주셨습니다. 3670님입니다. 행복한 연말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또 평소 좋아하는 잭스키스 콘서트도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1022님입니다. 깜짝 선물, 좋은 향이 나는 꽃과 귀여운 인형 선물 받으셨다고 합니다. 누가 주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인형 정말 귀엽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102님께서도 날씨 덕에 콧물에 흥얼거리셨다고 하네요. 부산 진구입니다. 동천로의 문화 쉼터 역할을 할 동천문화홀이 27일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전시갤러리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그림과 사진 등 전용 전시 공간으로서 예술인 등 구민 누구나 대관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영도구가 6년 연속으로 교육 메세나탑 수여식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영도구 새마을문고 청학일동 분회가 2016 새마을문고 다도광 기증왕 시상식 열었다고 합니다.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최성준 태우권스쿨 원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을 모아서 라면 7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예뻐서 받으시는 분들도 감동이 두 배일 것 같죠? 영도구 국민체육센터가 관내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영도장학회에 장학기금 1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